19세기 중엽부터 일제는 원조의 미명하에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조선 침략의 지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1894년 갑오농민 폭동이 일어나자 부패무능한 이조 봉건정부는 자기들의 더러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군을 진압해줄 것을 전국에 요청하였다. 조선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오던 일제는 이를 구실로 하여 조선에 출병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의 지원 밑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서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권을 승인케 하였다.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조약. 조선에서 청국 세력을 내몬 일제는 영국을 등에 업고 짜리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는 길에 들어섰다. 1904년 2월 8일 일제 침략군은 인천과 원산에 강제 상륙하고 10일 노일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하여 조선은 1894년부터 1904년에 이르는 10년여간에 일제가 도발한 두 차례 전쟁터로 화하였다. 일제는 노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조선의 모든 것을 동원하였으며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 부역으로 끌어내었다. 빨리 그러란 말이다. 야야야, 빨리!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아니에요? 어서 가봐라. 예. 나 예. 여기 부역에서 도망쳐 나온 자가 없는가? 아니요, 없는데요.
말이 스치고 지나갔으니 상처는 며칠 치료하면 이롭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말 이 은혜를... 은혜랄 게 있어. 저 관가에서 나와 집집마다 다니며 도망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소? 자, 겸상이라고 나무라지 말고 같이 듭시다. 예. 어서 좀 드세요. 네, 저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김명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말 고맙습니다. 아... 여보, 약을 다리오? 네, 걷자 오겠습니다. 저리 가보세. 안 선생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가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다름 아니라 일본 군대 짐을 지고 가던 자들이 저 하촌 부근에서 도망을 쳤는데 모조리 찾아내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들으니 안선생이 사냥을 나갔다가 웬 사람을 업고 오는 걸 봤다기에 혹시나 해서... 에 그건 우리 처갓집 사돈이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를 본 것을 업고 온 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온 게 없소이다. 갑시다. 망둥이라는 고기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참말 망둥이들이요. 이러다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일 없어. 어서 하던 말이나 계속하시오. 그런데 내가 13살 때 할아버지는 동학난에 참가했다가 잡혀서 돌아가시고 그해 여름에 청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연달아 들어오면서 아버지와 형님 두 분을 모두 부역으로 끌고 가는데 세 분이 다 전쟁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동학난과 청일전쟁에 3대가 멸살당했구려. 그렇습니다. 집에 남자라고는 나 하나 남았는데 이번엔 또 알아서와 싸운다고 외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날 끌어내니 별 수 있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끌려오며 암만 생각해봐야 그대로 가다가는 나도 아버지나 형님들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죽을 바에는 하고 도망을 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 장차 어떻게 하시려? 글쎄요. 숱한 외국 군대들한테 천대를 받아서 그런지 나도 우리나라 군대가 돼서 그런 놈들을 쫓겨봤으면 하는데 어디 되겠습니까? 내 작년에 중국 상해와 지프로 좀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사귄 친구 하나가 지금 서울서 신문기자 노릇을 하고 있어. 내 소개를 해줄 테니 상처나 아물면 서울에 가서 어디 군대에 한번 들어가 봐.
그 사람이 군대에 친우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 그러고 나서니 아주 훌륭한 군대요. 다 선생님 덕입니다. 더욱이 우리 형수님까지 이근 택대감댁에 식물이 있게 해주셔서. 안중근 군이 특별히 부탁한 건데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소. 제가 이렇게 소원 성찬 걸 보면 안 선생님도 여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참 편지가 왔는데 명국군의 안부를 물었더구만. 그렇습니까? 예. 난 연설회에 가봐야겠어. 예. 요즘 외놈들이 전쟁에서 승세하자 우리나라에 대한 행패가 더 심해지오. 예. 자, 그럼. 예. 이 당시 일제히 하여 침해되어가는 국권을 회복하려고 이준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각종 운동을 벌였으나 일제는 총칼로 그것을 탄압하면서 미영 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조선 침략의 집안을 급속히 다져나갔다. 1905년 7월 29일 도쿄. 그들은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제가 조선을 차지할 것을 비밀 협약하였다. 1905년 8월 12일 런던 제2차 영일동맹 조약에서 영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관리 및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였다. 1905년 9월 5일 미국 포츠마스. 미제는 노일 강화 조약을 중재하면서 일제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관리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짜리 러시아에 승인시켰다. 조선을 보호국화할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이등박문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지휘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건너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먼저 돌아온 저는 그새 하세가와 사령관, 마루야마 경무 고문 등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손병준 리영구를 통하여 일진회에서 조선 국민은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는 요청서를 발표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번역문입니다. 둘째로는 학부 대신 리완영을 비롯한 대신들에게 해당한 돈도 주고 해설과 위협도 하여 놓았습니다. 셋째로 하세가와 사령관, 마루야마 경무 고문과 협의하여 우리 군대들을 서울 시내에 직결시키고 궁성과 각부, 각 대신네 집들에 대한 경비와 감시 조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조약문의 도장을 받는 건데 만일 저들이 국세를 딴 데로 빼돌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그것은 외부에 파견한 경비원을 시켜서 국세 보관자를 감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통신망도 감시를 붙였습니다. 대신들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건데 제 보기에는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가 올 시간이 됐구만. 이등박문은 장차 조선 침략에 쓸 간첩으로 이미 15년 전에 13살짜리 조선고와 배정자를 데려다 자기의 양딸이라는 이름으로 키웠다. 배정자는 엄비의 외촌 조카 딸로 가장하고 궁중의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고종이나 엄비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이건 금식인데 널 주려고 일부러 스위스에 부탁을 해서 사왔다. 그리고 이건 진주 목걸이. 요새 도쿄에서 많이 유행하더라. 아버지도 뭘 이렇게. 이것들은 내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이건 일본 정부에서 네 공로를 표창해서 주는 돈이니 받아 용돈으로 써라. 만 원이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우선 용건부터 말하고 보자. 그래, 황제 폐하의 눈치는 어떻느냐? 허라 허라, 조약을 승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00년을 내려오던 왕조가 내대와 소망할 수야 있느냐고 하면서. 그럴 테지. 바보 천치가 앉아서도 네 하고 순순히 도장을 치자곤 안 할 게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도 격파한 일본이 우리나라 쪽 뭉개 놓자면 문제도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쉽디다. 한숨만 쉰다. 그럼 대신 원로들 가운데서 제일 고집불설 사람은 누구냐? 참정 대신 한규소리와 시종 무관장 민용환입니다. 제일 잘 굽어들 건 누구 같으냐? 학부 대신 리완용하고 군부 대신 리군택이지요. 리완용이야 원래 칠로파였지. 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후는 송병준이와 서로 일본 앞에 공로를 세우겠다고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입니다. 그 두 사람을 잘 경쟁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송병준은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노다 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인삼 장사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일제 손때 묻은 죽으로 되었으며 일본 군벌의 뒷받침을 받아 매국노 이용구와 함께 칠매국단체 일진회를 조작하였다. 저 각하, 우리 일진회가 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부역에 내보낸 사람만 해도 11만 4,500명이고 또 경의선 철도공사에 동원한 인원만 해도 14만 9천여 명에 자부담한 돈이 20만 2천 원에. 자네 암기력이 좋구만. 그게 어디 자네네 공로인가? 일본 군대 종검의 덕이지? 각하 무슨 말씀을... 아, 우리 일진의 백만 회원이 내 앞에서도 백만이야. 일진회라는 걸 진정으로 찬동해 나서는 자가 실제 몇 명이나 되나? 백만에 만자는 떼고 한 100명은 되나? 아, 왜 100명만이야? 실제 정수분자가 300명은 됩니다. 좋아. 자네 내가 우리 오기에 앞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의탁하자는 청원서를 백만 회원의 이름으로 낸 건 잘했어. 세상을 향해서는 300만이라고 해도 반대 없어. 학부 대신 리완용 각하가 오셨습니다. 아니, 리완용이? 들어오시라게. 그놈을 만나시려고요? 송병준 선생은 이따 다시 만납시다. 네. 앉으시오. 우리가 보기엔
성병준 씨만큼 정세에 밝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옳은 견해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조약에 대해서 참정 대신 한규소리가 완강히 반대를 한다는데 그따위 완고하고 모조리 같은 게 어떻게 한 나라 총리 대신지를 할 수 있겠소? 그런 눈뜬 소경은 2천만 국민의 운명은 새로 저 하나의 앞날 운명도 감당하지 못할 놈이오. 어차피 조약은 체결되고야 말 것인데 그런 놈은 어디 군수자리 하나 차지할 자격도 없소. 제 알아듣도록 설복하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나 아마 장차로는 총리 대신 자리를 갈아치워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이완용 씨가 적당하다고 추천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송병준 씨를 적극 추천하노만요. 지금은 누가 진심으로 대일본 제국과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는가 하는 게 조선 2천만 국민의 운명을 진정으로 책임질 자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선생님, 손님이 와서 기다립니다. 예. 안군, 용식이 언제 왔나? 지금 오는 길일세. 진남포로 이사를 했다면서? 그래. 학견 잘 되나? 그런데 뒤숭숭한 소문은 돌지 신문이나 보기야 답답해서 견디겠던가? 그래서 자세한 걸 좀 알자고 올라왔네. 서울 소식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도 요새 바쁘다 보니 미처 회답도 못했네. 니준 선생은 상해로 가셨다면서? 그동안 일진회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친일파들과 외놈들에게 몰리고 황해도 섬으로 정배를 갔댔네. 아니, 저런. 그러다 풀려나와 민용한 대감하고 의논하고 외국의 힘을 빌려볼까 하여 상해로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는군. 구미열강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어, 형, 조약 내용을 좀 알아봤어? 법부에 있는 친구의 말을 통해 대략적인 건 들었어. 어떤 거요? 조선에 일본 통감부를 설치하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것이 기본이요. 아니, 그게 참말이요? 틀림이 없을 것 같네. 그럼 결국 우리나라를 아주 먹자는 거나 같지 않소?
알려줄게. 당신들은 뭐요? 뭔 뭐야? 여기 버튼 우리가 선다. 여긴 우리나라 군부 대신의 저택이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를 선다. 우리나라 군부 대신의 집에 우리 군대가 파술 서지. 왜 당신네가 서겠소? 당신네 대신이 그것을 요구했다. 참, 임자 시동생이 요새 우리 집 앞에 파수를 선다지. 예. 어느 사람인가? 김명국이라고. 잘 좀 돌봐주십시오. 임자도 그래. 두 사람이 다 우리 집 일을 보니 마침일세. 대감님 황공하옵니다. 에헬. 가자. 가만. 야. 호의는 일본 사람들이 하고 갈 테니 너희들은 쉬기나 해라. 가자. 아니, 아우님. 한 날씨에 냉수를 마시다니요. 참, 아까 대감님이 만화님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나라에서 오늘 무슨 큰일이 있다면서요? 글쎄요, 우리 아루. 이날 덕수궁 수호권에서는 일본이 제출한 한일협상조약, 즉 을사보호조약 문제를 가지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떡하시겠는지. 그러게 말이야.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존엄한 500년 사직을 일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나 같사옵니다. 소신은 이 조약을 절대로 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도장 하나 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요? 하세카와 대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7년간이나 싸우다 실패하고 돌아간 게 꼭 300년 전이요. 300년이나 배려 얻은 일을 오늘 성취하는데 과히 조급해 마시오. 네? 하야시 공사라는 건 세시에 간 게 여태 뭘 하느라고 눈깔이 멍해 앉아있는가? 지금 회 형편이 어떤가? 황제가 회의를 연기하고 이든 카카에게 국내부 대신을 파견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야? 회의를 연기해? 여보시오. 여보시오. 들어갈 수 없소. 여긴 공성이요. 맞아.
이게 무슨 짓이오? 궁중 앞에서! 대하는 어디 가셨소? 어디 가셨나 말이오? 폐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편전로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들어간 게 이 동방문이라오. 오늘 밤엔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가 보. 네, 여전에도 폐하를 만나 말씀 올렸지만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나 같은 조선 정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조선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 일본과 운명을 같이 할 때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진회와 같은 데서도 백만 회원의 이름으로 보호의 청원을 내었습니다. 그런즉 조선의 운명을 책임진 대신각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를 충고하는 바입니다. 이젠 좌정도 넘었는데 실무적으로 처리해 나갑시다. 황제 폐하께서는 전권을 여러 대신들께 맡겼으니 우선 당뇨의 수반인 참정 대신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나는 찬성할 수 없소. 그럼 어찌겠다는 거요? 당신은 그래 내가 대일본 천황 폐하의 특명을 받고 왔다가 그저 돌아갈 사람으로 아오? 우리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일청일로 두 전쟁을 하면서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 원의 돈을 썼는지 모르오? 그래, 조선 땅에서 또다시 대포 소리가 울려야 정신이 들겠소? 말해보! 대사는 외국 대사로 조약을 체결하려 온 거요? 아니면 자기 하인네 집에 호령하려 왔소? 우리는 무득불, 최후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소. 이놈들 안으로 와라! 이 포악무도한 외놈들아! 그 조약을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조약문에 서명할 권한이 외부 대신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실로 대세가 이렇게 한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후 두 번의 전쟁을 하여 큰 희생을 내고 오늘의 한국의 지위를 보존한 이상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서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는 조약문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 우리 황실의 안녕을 보증한다는 것을 첨가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학부 대신 각하는 찬성이요.
다음 군부 대신 리근 대카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부 대신과 같은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재정 대신 각하의 의견은? 저는 반대요. 좋소. 반대. 기록해두라. 내부 대신 각하는? 저는 이미 작년에 외부 대신으로 있을 때 한일의정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농상공부 대신 각하의 의견은? 글쎄, 저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 비구하는 것을 책임진 대신으로서 만일 일본이 우리 백성들을 일본 사람과 같이 먹이고 이 표주기만 한다면, 자, 그럼 찬성이 다수니 이젠 더 물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국세를 궁성으로 보내라는 명령이요. 에? 우리 상부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내놓을 수 없어. 외부 대신은 너희 상부가 아니야. 너라의 도장을 외국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 목숨을 내놔도.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함. 여러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한 조항 새로 넣자고 합니다. 만족들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내각을 대표해서 외부 대신이 조인을 하십시오. 영광을 축하합니다.
대감이랑 보시오. 예. 한 대감, 어찌 됐소이까? 아, 조약은 체결되었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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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제는 나라가 망했구나. 무엇들을 하고 있는가? 5천 년 역사국이 망하는데 인경을 울려 백성들에게 알기나 해야 하지 않겠나? 자, 어서 갑시다. 아이고, 나라가 망했구나. 5천년 역사국이 망했구나. 폐하, 폐하, 어찌 싫은 일이옵니까? 을사매국 조약을 폐기하기 위하여 전인민이 떨쳐나섰다. 상점은 문을 닫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였다. 궁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대한문 밖에 매일 모여 상소하였고, 민족을 저버리지 않은 양반들은 궁성 내에 들어가 황제에게 애원호소하였다.
황제 폐하, 매국 혁신들을 초단하고 조약을 위허로 하여 주옵소서. 상감마마, 2000만 우리 자손들을 어찌 저 외적의 종으로 넘길 수 있사옵니까? 성금마마, 폐하의 칙령이 내리시는 모양입니다. 폐하께서도 소신들의 이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주실 거요. 칙령이요! 이미 수차에 걸쳐 그대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돌아가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연일 상소하며 국내에서 물러가지 않으니 이는 개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해괴한 행동이로다. 신하된 도리로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대표자 이하 전원 법부에 명하여 잡아 가두고 처벌하게 하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폐하! 상감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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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께서도 일본 사람들이 억울어 할 수 없이 그러하오니 그리 아시고 모두들 검사총으로 가십시다. 원통하지고 그들은 황제를 하늘같이 믿었으나 황제는 국가와 인민의 운명보다 자기네 일족의 운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한 애국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국하였고 애국 역적들을 처단하려고 나섰던 애국적 인민들은 이놈들에게 체포 학살되었다. 경식이, 나도 차라리 순국하고 말겠네. 뭐라고? 내게 살아 뭐라겠나? 종무리! 녹해! 종무리! 나도 민영환 대감처럼 안군! 리순 선생님! 안군! 이게 무슨 짓인가? 선생님! 나도 상해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와 민정환 대감을 따라 자결하고 말려 됐소. 그러나 죽기는 쉬운 일이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요. 이제 어떻게 나라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내 이번에 상해에 가서 불란서 주재 민영찬 공사도 만나 구미열강의 힘을 빌릴 것을 의논하고 왔소. 잘 되면 불란서와 알아서 그리고 미국까지도 우리를 동정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 같소.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봅시다. 알았습니다, 선생님. 옳은 길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죽기로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보겠습니다.
고맙소, 안군. 고맙소. 아, 어차피 그렇게 되고야 말걸. 한규설이는 공연이 저 혼자 중신인 채 하고 뻗대더니 참정 대신 자리에서 떨어지고야 말았거든. 근데 참정 대신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아, 대감이야 본래 하세가와 대장하고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데 이번 제일 선참으로 찬성까지 했으니 혹시 한 자리 올라서는 게 아니요? 웬걸. 하여튼 송공도 일진의 공로가 크니 이번에 대신 한 자리는 문제 없을 거요. 아니, 임자는 왜 그러나? 난 대감님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오늘까지 정성을 다해왔는데 이런 줄은 몰랐어이다. 뭐야? 저런 쌍년! 난 이런 역신네 집에는 있을 수도 없수다. 이 처녀를 잡아라! 아버님, 어떻습니까? 일 없겠다. 탄환을 뺐으니 좀 더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겠지. 예. 소위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한낱 식모나 머슴들보다도 못한 놈들이니 이 나라 운명이 가히 알만하게 됐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심하게. 정신이 좀 드십니까? 선생님, 시하고 가지는 신세만 해도 머리를 풀어 신을 삼아드려야 할 텐데 저까지 또 이렇게 신세랄 게 있습니까? 병이나 아까든 우리 집에라도 가 있읍시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여기 있는데 말이 시아우지 제겐 친동생이나 아들보다 더 합니다. 시랴 방성대곡의 울음소리도 높았고 의병이 떨쳐나선 인민들의 항거도 컸으나 망국의 그림자가 더욱 깊어가는 속에 1905년도 저물어갔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은 식민지 통치를 할 자기의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조선 초대 통감으로 보임하여 왔다.
동강카카가 동물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석가모니께서는 천하 중생을 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전일 폐하를 만나 말씀 올렸지만 외교는 우리가 맡아서니 염려 없고 조선이 독립국가로 재구시를 하자면 우선 내정을 개혁해야 하는데 내정을 개혁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오. 당신네 국가 형편으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 네, 일본 흥업은행에 말해서 천만 원 차관을 얻도록 알선을 했소. 그런데 그 이자가 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싸고 눕고 누가 당신네 정부를 대상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차관 주겠대? 뭘 담보로? 그것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조선 세관 수입을 담보로 하고 겨우 꾸게 한 것인데 고맙다고들이나 하래. 어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가져다가 할 일이 많소. 돈이 없이야 한 걸음인들 정치를 하나. 예, 사실. 장차 조선을 평합하려는 이등 방문의 악랄한 차관 술책으로 이조 정부는 외교권뿐 아니라 경제권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일제는 차관해온 돈을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놈들의 통감기구를 누리고 조선 인민을 탄압하는 데 탕진해버렸다. 나린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과부가 아들 하나 길렀다가 내 딸의 장가를 보내줬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늙은이를? 늙은 사람이나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법률이 있는가? 당신의 나라 우리 일본에 천만 원도 넘는 빚진 거 아는가? 나는 잔치를 치르고서는 꼭 세금을 물겠으니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돈이나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내 신세야. 우리 2천만 민족은 외놈의 채무노예로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국채를 갖고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회복한단 말인가? 바로 이거다! 이제 국권 회복의 길이 열렸구나. 들어라! 지금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전국이 떨쳐나섰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여전히 말하지 않더냐. 우리나라가 일본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고. 예. 속담에 빚진 종이란 말이 있는데 나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빚 때문에 외놈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 경상도에서 서상돈 김광재라는 두 애국 노인이 온 국민이 달라붙어 나라의 빚을 물고 국권을 되찾자고 하면서 좋아하던 담배를 끊고 나섰다. 담배요? 아,
담배를 끊어 한 사람이 한 달에 20전씩만 모아바쳐도 2천만이 석 달만 모으면 외놈에게 진빚을 다 물 수 있단 말이다. 이야! 그럼 내 식구당 60전씩만 모아내면 되겠군요. 그렇다. 이야, 하십시다! 하십시다! 우리도 합시다! 하자! 우리도 국권을 회복하는 데 나서자. 예! 예. 전 나무를 대답하겠습니다. 전 저기를 기답하겠습니다. 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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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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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야. 조도하기로 가자. 우리 나무를 대답하자. 우리 가자. 저기가 맞다, 그렇지?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참 저렇게 왜 저기가 맞지?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아, 학생이다. 잠깐만. 빨리. 그래. 지금 우리도 채무를 갚자고 남자들은 단연회를 모아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감선회라고 하여 식찬을 줄이는 회를 묶고 있어. 뿐 아니라 탈환회라는 것을 모아 가락지며 비녀 같은 것을 뽑아 바치고들 있어. 그러니 당신도 그리 알고 저녁부터는 어머님께나 반찬을 좀 해드리고 온 가족은 한 가지 이상의 차는 만들지 않도록 하오. 예. 현생아, 밥 먹었느냐? 네, 아버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 분도야, 너도 밥 먹었니? 응. 너희들도 반찬이 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점심에도 반찬이 많았어요. 저기도 있고, 김치도 있고. 내일부터는 저기랑 없다. 우리 집에 저기 말린 거랑 많은데요. 난 저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 현생아. 자. 이것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것들인데 별로 입지 않은 겁니다. 팔아서. 시집 올 때 당신이 해주신 건데 당신만 일 없으시다면 고맙소. 고맙소. 당신이 내 마음을 안아주고 당신도 여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아니, 혼자서 웬걸 이렇게 왔나? 왜 혼자겠나? 우리 가족과 학교 학생들, 온 동네가 떨쳐나서 모은 걸세. 수고했네. 하여거나 고마울세. 아니, 누굴 손님으로 하는가? 응? 니준 선생이 오시네. 안녕하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국채 보상금을 좀 모아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잘 왔어. 벌써 전국적으로 모은 돈이 130만 원이 넘소. 130만 원이요? 돈도 돈이지만 민중의 이 애국 충정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오. 선생님, 저는 이 운동에 비천한 사람들과 아녀자들까지 그렇게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소. 신문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글들었소. 예. 그럼 난 가겠소. 헌데 안군, 나 좀 만납시다. 예.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걸 좀 보시오. 아니, 제2차 만국평화대회 밀사로요? 그래. 리 상설 참정은 이미 우라지보 수도국에 가 있고 리 위종은 본래 베제르부르크에 있는 사람이니 이제 나만 떠나면 되네. 그래서 나도 곧 떠나겠네. 예. 이번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외놈들이 강요한 을사보호조약의 허위를 전 세계 앞에 밝히고 우리 2천만의 진정한 민의를 전달하면 기어코 국권이 회복될 거요. 네, 목숨 내놓고 우리 황제 폐하와 우리 2천만 민족의 하나 같은 심정을 호소해서 꼭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 안군도 여기서 국채보상운동이랑 적극 내밀어줘.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약 문제는 해결된다 해도 국채가 남아있어서야 빚진 종이 아니오. 예. 선생님, 저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국채보상운동을 도와 1,300만 원을 갚도록 해놓을 테니 염려 마시고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네. 그리고 이 일은 네, 안군만 특히 믿고 하는 말이니 타인은 절대 루설하지 않기 바라. 예. 빚을 물지 못하면 종살이에서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금전의 다소와 빈부를 가리지 말고 애국 충정을 다합시다. 재보상운동에 덜쳐나선 조선인민의 배일 애국심에 놀란 이등박문은 송병준 등 매국노들을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고 매국노 이완영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새로운 친일 괴뢰 내각을 조작하였다. 국채를 갚으면 국권이 회복될까 해서 내 목이 쉬도록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제 참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를 했으니 뭘 하? 양기탁 선생이랑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하시던 분들이 그 돈을 횡령했다고 자표까지 갔으니 그게 다 그 이등박문 놈의 작가니요. 이제는 구미열강이 도와주는 길밖에 남은 게 없어. 가만 말을 들으니 그 사람들도 다 외놈의 편을 들지. 아니요. 이제 두고 보. 반드시 반가운 소식이 올 거요. 거다상 어젯밤 터도이자 한 마디 잘했어요. 어이, 노다상. 아이고, 대한제국의 대신 가까보고 노다상, 노다상에서 안 됐지만은 국채보상운동을 걸고 내각을 타도하더니 농산공부 대신 자리에 제껏 올라앉았거든. 그래, 대신 맛이 어떻소? 왜, 부러운가? 끝까지 농산공부 대신이고 총리 대신이고 그런 허접이 자리는 부러운 게 없는데 대신이 되자 바람으로 50만 원도 넘는 평양 광산권을 넘겨가진 건 부럽단 말이야. 어이, 너가. 헐. 오늘 밤이라고 도도이즈를 한마디 안 하고 넘길 테냐?
도쿄에서 직업전보입니다. 시끄럽게 제밤에 무슨 전보야? 가치라 총리 대신한테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어? 꼬리야, 꼬리야. 노다사, 동강각하가 옆방에서 부르시오. 그래? 아니, 이번엔 또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야? 에이, 에이, 에이. 이 새끼! 넌 뭐라는 자식이냐? 아니, 카카 왜 이러십니까? 해그의 황제 밀사가 간 걸 아냐? 밀사라니요? 무슨 당치 않은... 이 새끼... 리준이를 유지해서 세 명의 밀사가 해그 회의에 나타난 게 세계 각국 신문에 나고 해그 공사한테선 도쿄로 전보가 왔는데도 당치 않아? 그 리준이란 놈이 바로 그런 걸 못하게 하라고 널 그 자리에 앉혔지. 도도이찌나 부르라고 대신 자리에 앉힌 줄 아냐? 동감각하, 소신이 고달아 조치하겠습니다. 헛되게 외세에 의하여 국권을 찾아보려던 해그 밀사 사건은 이준의 분사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도 구미열강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니준 선생마저 이국 땅에서 원통하게 눈을 감으셨구나. 이젠 무슨 힘으로 국권을 바로잡는단 말인가.